시간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보이시고 보혈의 능력을 보이실 것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드디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가시마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떡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기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긴 눈보다 더 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우리 한번 더 3절로 찬양해 봅시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기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긴 눈보다 더 정결하게 하신 그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때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모두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주여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선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성전과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신 우리 항상 다니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의 성호 세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록된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 충만하며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과 예배되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갑자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원같은 붉은 죄들이 눈뼈같이 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선생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듣게 하시는 말씀들,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